나는 어렸을 때 계곡에서 겪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죽을 뻔했기 때문이다. 그날은 여름을 맞아 부모님과 함께 계곡으로 휴가를 갔던 날이었다. 우리 가족은 점심쯤에 도착해서 텐트를 치고 계곡에서 신나게 놀았다. 어느새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엄마 아빠는 나를 데리고 텐트로 갔다. 부모님은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나는 텐트 안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텐트 뒤에서 흙과돌을 만지며 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나 같이 놀아도 돼? 여자아이는 나에게 같이 놀자고 했고, 마침 혼자 놀기 심심했던 나는 같이 놀자고 하는 여자아이가 내심 반가웠다. 그래, 같이 놀자. 그렇게 여자아이와 바닥에 앉아 둘이 놀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자기 텐트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여기 말고 우리 텐트 근처에서 놀래? 우리 텐트 주변에 재밌는 거 많아. 나는 혼자 노는 것보다 둘이 노는 게더 재밌었기에 이대로 여자아이와 헤어지기 아쉬워서 여자아이를 따라갔다. 그때 엄마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엄마가 그냥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는 목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철민아! 김철민! 그제서야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오는 걸 까먹었다는 게 생각났다. 나 엄마한테 말하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나는 앞에 가고 있는 여자아이에게 이 말을 하고서 엄마한테 가려고 뒤를 돌았다. 그 순간 갑자기 내 목까지 물이 차 있었다. 방금까지 평지를 걷고 있었는데 내가 물속에 들어가져 있는 상황이 믿기지가 않으면서 매우 당혹스러웠다. 그때 아빠가 나를 발견하셨는지, 철민아! 거기 가만히 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안고 계곡을 빠져나오셨다. 아빠는 나를 안고 다행이다라는 말만 중얼거리셨다. 나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같이 있던 여자아이가 생각났다. 아빠, 여자아이 못 봤어? 방금 내 앞에서 걷고 있었어. 그런데 아빠는 여자아이는 못 봤다고 하셨다. 엄마는 나와 아빠를 발견하시고 헐레벌떡 달려오셔서 나에게 왜 물에 들어갔냐고, 큰일 나면 어떡할 뻔했냐고 걱정 반, 화난 반으로 혼내셨다. 근데 나는 너무 억울했다. 분명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닌 방금까지 평지를 걷고 있었는데 말이다. 그래서 아까 여자아이를 만난 것부터 여자아이 텐트 쪽으로 같이 걷고 있다가 뒤돌아보니까 갑자기 물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내 말에 엄마 아빠의 표정이 굳더니 아빠가 얼른 짐을 싸서 집으로 가자고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곡에서 노는 게 좋아서 왜 벌써 가냐고 징징거렸지만 아빠와 엄마는 아무 말 없이 텐트를 줬고 급히 서울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이 왜 계곡에서 바로 집으로 와야 했는지 알수 있었다. 아빠가 말하기를 그날 그 계곡에는 우리 가족 말고 텐트 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다. 그때 나는 그 계곡에 떠도는 물귀신에게 홀렸던 것 같다. 만약 엄마의 목소리를 못 듣고 여자아이를 계속 따라갔더라면 나는 물에 빠져 죽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가족은 이 일이 있으므로 계곡은 절대 가지 않는다.